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반도체의 급등이 주도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7만 원대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특히 이번 주에 다크호스였던 것 같아요. 11만 원. 그죠? 예. 코스피 지수는 그냥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하이닉스 잠깐 차트 보면, 그죠? 이번 주는 거의 뭐 하이닉스가 장악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공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요게 궁금하실 텐데, 요거 관련돼서도 오늘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죠? 배터리도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많이 됐을 겁니다. 많이 피했죠? 폭락을 좀 많이 피했고, 또 공략했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물렸을 때 그래도 한 10에서 15% 수익이 났으니까 이것도 결과치가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나,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직 타이밍이 안 왔잖아요.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18, 19만 원 정도 안 왔는데, 뭐 이런 것도 좀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인들의 복귀는 매주 금요일 날 하지만, 마감의 정성은 데일리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족한 거는 제가 공개방송 하고 있고, 또 방명록으로 이번 주에 실시간 전략을 제가 개인 투자 클럽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흐름을 쫙 이어보시면, 결국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유동성으로 시작해서, 그죠? 유동성으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이 전략들 잘 보시면 그냥 유동성으로 시작해서 유동성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뭐 엔비디아 관련된 걸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의 이 국채 금리와 관련된, 그 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된 거 얼마나 컸습니까?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 9만 원 샀는데, 삼성전자 5만 9천 원에 사고 6만 2천 원에 샀는데 뭐? 부채 한도 이게 중요합니까? 난 수익 나고 있는데? 그리고 배터리 폭락 난 피했는데? 뭐 여러분들 기다리는 가격대들 제가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에코프로도 폭락 많이 피했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급락한 건 오히려 수익 났을 거고, 포스코 홀딩스도 아직 뭐 가격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죠?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잘 보면 이슈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저는 이 유동성 하나로 다 귀결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줄었잖아요.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볼까요? 4월 달만 하더라도 한 14조 정도 거래대금 나왔어요. 지금 보통 한 8조 9조입니다. 붙으면 9조예요, 거래대금이. 14조 했던 자금이. 근데 코스닥 유동성 볼까요? 코스닥 유동성 보면 더 심해요. 이거 16조 있다가 지금 8조예요, 여러분. 이 돈들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이 돈들 다 어디로 갔냐. 코스닥은 회복이 느려서 그렇다고 치지만 코스피는 직전 고점 수준입니다. 근데 돈은 줄었어요. 14조에서 8조로.
저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유동성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LG 에너지 솔루션 유동성이 안 들어온다. 그럼 배터리 싸게 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자 밸류 때 여러분들 추천드렸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10조 적자 나는 기업, 빚 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10조 적자 나는 기업이나 추천하고 말이야. 대박 났는데요? 여러분. 삼성전자 5만 9천 원. 그때 사셔서 손해본 분들 없잖아요. 그때 적자 밸류예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아마 3개월 전에 똑같았을 겁니다. 가격은 1, 2천 원 달라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패권 기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이슈도 있을 거고 기술적 분석 관련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부채한도 이슈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많이 조회되겠습니까? 사람도 궁금할 텐데. 근데 이것보다 저는 유동성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돈이 줄잖아요. 돈이 줄면 기술적 분석 안 먹혀요. 초급자분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초급자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좀 주식 어느 정도 하신 중급자분들은 이거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돈의 양이 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주식이 질질 흘려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요. 여러분, 돈의 양이 줄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강남기업. 반도체의 강남기업, 삼성전자, 강남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글로벌 탑이잖아요. 배터리 강남, LG 에너지 솔루션. 자금 붙어요? 안 붙죠? 배터리 기다려야 되겠죠? 따라갈 필요 있어요? 돈의 양이 줄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왔는데요. 여러분 돈이 안 온다고요. 돈이 줄면 장사 없다고요. 초보자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중급 이상 되신 분들, 따라가셨던 분들은 진짜 한번 투자 습관 바꾸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슈?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시장을 장악했던 거는 배터리였어요, 여러분. 한 달 전 4월 중순에 여러분 요 기간 동안에 한 달 전 요때 여러분 호재가 제일 많았던 거는 뭐였었냐면 배터리였어요. 유럽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막 증설 뉴스 나오고 악재 제일 많았던 거 있잖아요. 악재 제일 많았던 거 반도체였어요. 어떤 분도 이럽니다. 아, 주식은 악재 때 사서 호수에 팔면 되지. 호재 때 팔면 되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대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여러분, 그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알잖아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적 적자 나는 기업보다는 흑자 나는 기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돈이 양이 줄면 장사 없다라는 거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다 통용될 겁니다. 호재 있는 기업 따라갈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할걸요? 말로는 쉬워요, 여러분.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1개월 동안 지수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제일 많이 판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여러분. 그리고 현대차, 기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들 제일 많이 팔았어요. 어떤 거 주식 제일 많이 샀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거는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친 겁니다. 거래소 따로 코스닥 따로가 아니라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제일 많이 판 거 제일 많이 산 거예요. 한 달 동안. 지수 고점이 한 4월 18일 정도 나왔으니까.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산 게 에코프로예요. 65만 원에.
돈의 양이 늘어나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거는 76만 원에 매도하시고 57만 원 깨지면 44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매하자가 제가 그동안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에요. 20만 원 더 빠져야 되겠네. 그죠?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에 오려면. 자, 포스코 홀딩스. 배터리, 체질 개선. 진짜 좋은 기업이거든요. 37만 5천 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가 사자고 했던 자리가 32에서 34만 원입니다. 40만 원대 이런 의견 드렸을 때 저 비꾸셨던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손절할 자리는 아예 저는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놓치는 게 낫지. 이게 제 투자 스타일이에요. 개인들이 기가 나고 외국인들 못 이긴다. 시장 못 이긴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포스코 퓨처엠 34만 5천 원, 30만 원 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30만 원대 초, 30만 원 깨졌을 때 28까지 열어놓으면서, 그죠? 수익 났죠? 예. 40만 원대부터 이야기했었는데, LG화학, 이거 보세요. 개인들이 매수한 거, 에코프로 BM. 다 뭐로 보이세요? 배터리로 보이죠. 호재 때 다 따라갔잖아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이 흐름을 보면. 그리고 악재 때는 매수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모르는 거 아무도 없어요. 반도체 감산한 거 급등하기 전에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악재가 있었을 때 매수해야 된다. 제일 많이 매도했어요. 말로는 매수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호재 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따라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정석을? 주식 투자의 정석을 실천하고 계시냐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기 싫지 불려여로. 그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식에 대한 정의를 말로 떠드는 걸 지식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사실 알았다? 아니요. 의도한 거를 실제로 실천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를 그거를 지식으로 치부합니다. 지식으로 정의합니다. 이걸 실천적 지혜라고 하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기업의 밸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을 거고 강남기업이라는 거 이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실천했었을 때 수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지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도로 아미타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된다? 지금 돈의 양이다. 유동성이다. 중소형주 사고 싶죠? 그러면 내가 배터리 중소형주 하고 싶어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유동성 증가하는 거 보고 사셔도 된다고요. 반도체 중소형주 하고 싶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유동성 끌고 오는지 보고 하셔도 된다. 근데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부장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니까 한 2차 정도 추가할 자금 좀 남겨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자금 안 붙잖아요. 그냥 포지션 유지하시면 돼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가격 안 왔잖아요. 그렇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쪽에 자금이 집중되는지 보세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다리는 게 장땡인 겁니다. 나는 초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2350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만약에 안 와? 그럼 신용 물량에서 대거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래야 기회가 커요. 지수 올라가는데요. 돈 없이 올라가잖아요. 몇몇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은 질질 하락합니다. 경험하셨잖아.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면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대주전자재료, LNF 다 배터리가 중심이잖아요. NKM. 자, 그럼 이거 유동성을 한번 봅시다. 유동성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정석 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개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주식들이 유동성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에코프로 54만 2천 원입니다. 2조 이상 자금이 붙었던 주식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얼마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65만 원.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입대가 65만 원, 한 달 동안. 그죠? 이걸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량 급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익 증가를 완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방어 위주로 대응을 하셔라가 제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 53만 원.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해졌어요. 53만 원이 깨지면 안 돼요. 배터리 가지고 있는 분들 잘 체크하세요. 자, 53만 원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등락이 나와도 이 가격 위에서 등락이 나와야 됩니다. If 만약에 53만 원을 깨는 장대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44에서 46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배터리 연관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식들 어떻게 해요? 이제 살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박명록에다 실시간으로 전략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신청하시고 아니면 마감이 종속하잖아요. 그거 추적하시면 돼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가 중요하겠어요? 65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근데 에코프로가 65만 원을 돌파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에코프로는 유동성을 끌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기예요, 인기.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SK온과 계속적으로 합작, 그 다음에 증설, 연이원 증설.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기업 돈 잘 벌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꼭대기에 사서 돈 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언제? 돈 넘칠 때. 그때는 기술적 분석도 잘 맞아요. 아시겠죠? 그땐 기술적 분석 잘 맞습니다. 저도 기술적 분석을 그때 해요. 돈 들어올 때. 지금 반도체 섹터는 아마 증가하는 기업들은 기술적 분석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주식 뭐가 중요해요? 캐파. 캐파 증설. 그죠? 42만원, 220기가와트시였을 때. 60기가와트시 기준으로 전기차는 얼마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냐?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공장 증설에 비례해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터리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중형주들 연동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주식들, LNF나 뭐 NKM이나 천보 이런 좀 가벼운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일 하이텍 이런 거는 에코프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격도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5% 정도 먹고 그냥 일부 수익을 확보해라 이런 의견 드렸잖아요. 다시 사더라도. 거래량 붙으면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거래량이 어디서 증가해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38만원, 37만원대가 150기가와트씩 생산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추천했을 때가 이때였었고, 그 다음, 이때가 두 번째, 220기가와트씩 충전했을 때. 그죠? 이건 2021년도고요. 이건 2022년도입니다. 근데 2023년도는 280기가와트씩 정도 전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범위로 환산하면 한 51에서 48만원 정도. 이 정도면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붙으면 기다리는 거고, 돈이 붙어요. 그럼 전구점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파됐을 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면
LG화학이 가만히 있습니까? 배터리 전체 캐파의 40%를 이 녀석이 담당하는데 증설도 다 하고 전구체 쪽 새만금 이거 매출로 다 이어질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가 중요해요? 포스코 홀딩스 43만 6천 원. 여러분들은 43만 6천 원이 보이십니까? 맨 아래 거래대금 감소가 보이십니까? 이 시세가 보이십니까? 아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세가 중요해요? 아니면 이게 중요해요? 전 이게 100만 배 더 중요해요. 돈의 양이 줄잖아요. 실적 좋은 거 안 먹힙니다. 기술적 분석 멋들어지게 한 거 안 먹혀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5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때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란 이 기업을 꿰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꿰뚫는다는 건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의 이 기업의 이 흐름들이 있잖아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올라가고 왜 하락하고 이런 이 기간 동안에 이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업 결단을 했었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이걸 다 꿰뚫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렸을 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밸류가 있어요.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수출 커터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강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70% 딱 커트가 잡혔다고. 그래서 포스코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체질 개선했잖아요. 배터리 쪽으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양극재, 음극재를 하고 그죠? 그때 2016년도에서 17년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 철강에다가 원재료, 수직계열화로 가버렸잖아요. 원재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체질 개선이 여러분 성공했죠? 그러면 체질 개선을 시도했을 때 하고 체질 개선 이미 성공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밸류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 기대감이겠지. 그래서 체질 개선 시도했었던 자리, 그 자리가 3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놓쳐도 돼요.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돈의 양이 증가했었으면 따라가도 됐을 거예요. 그럼 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 3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수익 나셨잖아. 다른 사람들 20% 물렸다니까요. 근데 기다렸다가 하신 분들 수익 났잖아요. 근데 왜 기다렸어요? 돈이 줄으니까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럼 포스코 퓨처엠을 바라보는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늘잖아요. 기업 좋은 거 알아요. 돈이 안 늘잖아요. 그러면 잘 사자. 30에서 34, 이 정도 오면 매수 생각하세요. 안 와요. 그럼 뭐예요? LG학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배터리는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자, 자동차 쪽 가운데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자동차 집단, 미래차에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20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이 가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마인드로. 아셨죠? 현대차 그룹이 체질 계산에 시도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성공했잖아요. 시도만 있었을 때하고 성공이 있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이 만약에 3조 이상 끌고 온다. 그럼 소부장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포트에 넣거나 공략 더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매수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그죠? 그리고 배터리. 2500, 요 근처, 2560에서 80까지 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만약에 자기 힘 붙는다! 그럼 이건 완전 해피한 겁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로 같이 땡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 거래대금 10조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추천했던 배터리 쪽도 아마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유동성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금이 안 붙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대로 보수적인 가격이 왔었을 때만 매매 대응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줄면 줄수록 변두리에 있지 마시고 강남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업은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